두 번째 외국이. 자, 외국인 아주 간단하면서도 한 문제가 꼭 매년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 신고. 자, 신고도 이제 60일 6개월. 뭐, 특히 이제 6개월짜리가 정말 시험 문제 꼭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받으면 쌍욕을 얻어먹고 교도소 간다고 했습니다. 욕은 알아듣겠지, 욕은 못 알아듣겠지. 그 둘 중에서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2년에다가 2천 얻어맞고 교도소 가 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81페이지 보실까요? 저 외국인의 저 밑줄 그어놓은 것도 자꾸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외국인이다 라고 해서 아주 뭐 쉽게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해놓고 그놈이 또 이제 쉽게 그냥 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은 누구냐?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국적은 미국 국적 이런 식으로 취득하게 되면 저거는 외국인이 여기입니다. 모양으로 보지 말어 게입니다. 아니면 또 귀하에서 외국인 뭐 로버트 할리 뭐 이러면 이제 거기도 미국인이었다가 아예 한국 국적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는 분명히 외국인 아니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외국 법령으로. 그 다음에 설립된 법인도, 여기는 이제 뭐다? 외국인, 다 외국인 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과반수 아닙니다. 또 제가 3분의 1 거를 되나요? 2분의 1 계입니다. 50, 50. 대한민국 국민도 50명 있고 직원이 계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50명. 그러면 여기도 다 외국인 계입니다. 그럼 신고하십시오. 요소가 나옵니다. 먼저 사원이나 구성원 2분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거기 법인이나 단체라고 해도 외국인에 들어가고요. 보유한 법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그 다음에 이사 등 임원. 자, 임원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정업원 말고 임원. 자, 임원의 2분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거기도 외국인. 그 다음 이제 돈 얘기 나올 건데 자본금. 자, 옆에 보시면 이제 외국 또는 법인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이상을 또는 아니면 우결권. 2분의 이상을, 하다 2분의 1이 뭐 중요하니까 그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법인, 이런 데가 바로 외국인이다. 뭐 여기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낸다. 입니다. 그리고 상호주의는 거의 안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한테 토지를 취득 못하게 하는 괘씸한 국가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 국민한테는 취득 못하게 할 거요. 그게 아주 치사한 보복입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해가지고 그냥 다 취득하는지 생각하시고 거리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뭐 미국, 영국, 뭐 일본 이런 데는 당연히 취득할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상호주의 한번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약간 애매하면 국토교통부에다가 물어보세요. 그 나라 국민은 토지 취득을 하냐고 고소리입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정말 계약서 다 썼다가 등기하려고 하니까 취득 못한대. 그럼 이제 어떡하려고 여기입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 큰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되돌릴 때는 손해배상 왕창 해줘야 됩니다. 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계약. 두 번째, 계약 외. 그리고 세 번째, 계속 보유. 저기 이제 계약만 60일. 그 다음에 계약 외에. 그럼 계약 외가 뭐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유계입니다. 계속 보유하려면 신고해라. 따로 아주 넉넉하게 시간 줄게.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기업번호 볼까요? 여긴 매매 외에도 당연히 뭐 증여나 교환이나 대물 변제나 다 들어갑니다. 소유권 취득. 자, 먼저, 자,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취득하는 계약, 계약을 체결하면은, 여기도 계약 체결일은 똑같습니다. 그럼 저기 부동산 거래신고, 내국인하고 똑같네? 맞아요.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다 뭐 해라? 신고해라. 하다 여기 잔금 아니고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에서 외국인 뭐 특례에 따라서 이제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은 얼마라고요? 300. 근데 앞에는 500인데 여기는 얼마밖에 안 된다고 또 봐주네. 300입니다. 진짜 외국인은 300만원 과태료밖에 안 되고 내국인은 똑같은 내용인데 500이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계약 외 볼까.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내봤다. 계약 외입니다. 계약이 아닌 것들입니다. 연어에다가 자꾸 60일이래 아니면 3개월로도 시험 문제 내본 것 같은데 3개월은 없어 게입니다. 먼저 외국인 등은 이제 계약 외 보고 있습니다. 상소 그리고 경매 그리고 판결 게입니다. 뭐 합병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계약 외다
옆에 보실까요? 대통령령으로 바로 여기는 계약 외였을 때입니다. 계약만 60일 계입니다. 계약 외면 아래 보실까요?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6월 여기다 60일 그러면 안 되고 3개월이나 1년 그래도 안 되고 얼마? 6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다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근데 6개월 넉넉하게 봐주는데 금액도 얼마라고요?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계입니다. 여기다 300그러면 안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에는 외국인, 내국인이었었다가 계속 사원들이 들어오면서 자본금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으로 변경됐다. 그러니까 2분의 이상이 되면서 외국인으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경되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싶으면 뭐 해라? 신고해라. 그래서 이제 계속 보유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또는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단체가 여기입니다. 외국인 등으로 변경. 아까 외국인 등의 정의가 있었잖아요. 자본금, 사원 또는 의결권 이런 게 2분의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경됐네. 그러면 옆에 볼까요? 부동산 등의 바로 이제 외국인 등이 그다음에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예금이 달라졌으면 계속 보유하고 10년 그러면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도 안 하면은 10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도 얼마라고요? 6월 계약만 60일.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는 얼마라고요? 6월입니다. 그 날짜만 작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신고하면 얼마라고요? 100. 100만 원자의 과태료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막 보고 같은 거 나오고 막 제출 같은 게 나오는데 이제 요즘은 또 요것도 이제 가끔씩 내드릴 게 없나 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고관청은 분기별로 그리고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또 여기도 갑자기 국장으로 뛰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시도지사한테 제출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특별자치시장, 우리 세종시 같은 사람은 이제 국장한테 제출할 건데 아래, 그리고 다시 신고 제출을,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누가?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국장을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도지사가 제출받은 날로부터 다시 얼마라고요? 1개월 이내에. 또 그 내용을 누구한테요? 국장. 꼭 전달. 국가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자, 시장 군수구청장이 국장한테 도지사를 왕따 시킬 거냐고, 옥상에 끌려갈 거냐고, 그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가고, 그 시도지사가 다시 또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요? 국장. 뭐라고요? 전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허가가 나왔습니다. 군사문화 환경은 저렇게 꼭 박스 정도 두고, 다음 중에서 허가 받을 지역은 어디이게? 그건 네 개가 그냥 다 답인 경우도 좀 있었는데 꼭 이런 문제는 다시 내볼 만합니다. 이제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어. 허가 안 받으면 아주 2년 하면서 요것도 먹고 교도소가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교포 볼까요? 군사기지계입니다. 저 법은 그냥 거의 안 내는데 군사기지 토지 이용계 확인서 떼보면 나와. 그다음에 군사시설을 보호하겠다는 군사시설 보호계입니다. 여기는 뭐 하라고요? 허가 받아. 우리는 아예 안 살 겁니다. 저거 지뢰밭인데 저 뭐하러 사냐고입니다. 그래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국인은 잘 몰라서 그런가 봐입니다. 아니면 싸니까 덥석 문화박입니다. 잘못 다니면은 아예 그냥 지뢰도 터지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바로 허가 받아라. 취득 안 했으면 좋겠다입니다. 내국인이 사면은 관리가 편한데 외국인이 사놓으면 관리만 곤란해져 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문화재입니다. 괜히 그냥 지네 나라 없다고 한번 보더니 꽂혀갖고 아주 불면의 밤을 지새고 저걸 사겠다고. 우리는 사지도 않을 건데 문화입니다. 지정문화재. 그다음에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여기도 뭐해라? 신고해라. 안 샀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요 디귿 니을이 환경입니다. 환경. 군사문화 환경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생태 경관 보전지역. 그래서 정말 보전만 하겠다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도 군사문화 환경에 들어가서 뭐이라 허가 받으라고 합니다. 우린 저렇게 보전할 것 같으면 개발도 안 되니까 절대 안 사겠습니다. 정말 사면은 행복이 끝이고 고생 시작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 일본에 이제 야생 토끼 잡으려고 너를 잡으려고 야생 생물 특별 보호고요. 좀 아주 여기는 아주 어이없는 지역들인데 하여튼 여기도 군사문화 환경이 뭐이라 허가 받아라 하겠습니다. 안 샀으면 좋겠어.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그리고 여기도 신고한 저 허가 내용을 아까는 신고 내용이었었고 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세 번째 또 시도지사가 누구한테요? 국장. 아까 허가가 되건 신고가 되건 1개월 이내 그 기간 두고 시도지사한테 넘어가고 다시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즘 또 이런 것도 이제 가끔씩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재 보실까요? 허가 안 받으면 500이다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얼마? 1년이다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이것도 먹고 교도소가. 자, 두 번째 줄을 보실까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주 판사님이 그냥 2년 전형 그럴 겁니다. 옆에 이제 2천만 원이야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판사님 아주 정말 욕쟁이입니다. 여기저기 정말 욕이 자꾸 들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정말 정리 잘 해놨습니다. 먼저 계약은 얼마라고요? 60일. 그리고 금액이 얼마라고요? 500이 아니라 300이다. 그 다음에 계약 외입니다. 상서, 그 다음 경매, 판결, 그리고 자 합병. 옆에 이제 얼마라고요? 100만원.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다가 계속 외국인 들어오면서 자본금 들어오면서 2분의 이상 됐네. 그러면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뭐해라? 신고해라. 얼마라고요? 100만원. 6개월 똑같고. 그 다음에 군사문화 환경에서 뭐하라고요? 허가. 그리고 거기도 보실게요. 허가 없이 취득하면 계약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 불허가 얼마만에 나온다고요? 허가 안 해주고 싶은가 봐. 15일, 긴도 7일 아닙니다. 2주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15일 보름. 그 다음 이제 요것도 먹고 뭐한다? 교도소 간다. 군산문화 환경은. 요걸 어떻게 한대요? 2년. 그리고 이제 2천만 원짜리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요거도 먹고 군산문화 환경은 교도소 가나 봐. 딱 요까지가 한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내용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 허가는 좀 내용이 많은데 연험도 하나. 먼저 허가구역 지정 뒤로 한번 와보시니까 투기가 엄청 발생할 것 같으니까 할 것 같으니까 아니면 하고 있으니까 현재나 미래를 다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이 허가구역이 지정되냐고 물어보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범에서 뭐 1번, 2번, 3번, 뭐 4번까지 이런 건 안 나올 정도니까 한번 허가구역 하여튼 투기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아니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토지는 거래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으러 어디 오라? 시군구청에 오라고 합니다. 안 오면 여기도 2년이야 징역을 얻어맞을 줄 알아. 공시지가 30% 벌금을 얻어맞을 줄 알아. 이하입니다. 그리고 2번 이제 보실까요? 지정 절차. 누가 지정합니까?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 있다고요? 시? 도지사. 근데 시장 군수구청장 있다 없다? 없다. 제일 쫄따구는 안 들어갑니다. 너는 허가나 받아라. 그입니다. 귀찮은 것들은 아래 것들한테 맡겨놓고 두 분이 구역만 지정하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박스도 한번 잘 보실까요? 박스. 그리고 5년 이내라고 있습니다. 5년 우루 그러면 안 됩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고무줄이라고 있습니다.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2년도 1년도 되고 보통 5년으로 많이 지정하겠지만 5년 확정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내에.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실까요? 허가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맞걸칩니다. 우리 세종시하고 더욱이 대전하고 거쳤네. 그럼 세종시장님하고 대전시장님이 머리끄댕이 잡고 하루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그냥 싸우고만 있을 겁니다. 니네 둘이 빠져라.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다가 시도지사가 그럼 어느 시가 할 거요? 머리끄댕이 잡아갖고 자, 결론이 안 나올 건데 그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그냥 동일한 시도가 일부 자, 일부니까 그냥 시도지사 가면 되겠죠. 우리 경기도 막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그냥 시도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겁니다. 걸쳐져서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 뭐라고 일부였을 때 동일하니까 그럼 누가 한다고요? 그냥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되고 요걸 또 국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투기가 엄청 심해질 것 같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일 것 같으면 동일해도 국장이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이 지정하면요. 자 먼저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통지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절차 같은 거 거의 안 해볼 것 같긴 한데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공고 보라고 공고 그리고 보고 싶어요 연락 줄 서갖고 계십니다. 아, 그럼 거기도 이제 저거 7일하고 15일을 또 바꿀 수 있겠다. 꼭 근처에 있으면 바꿉니다. 공고에다가 15일, 열람에다가 7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먼저 보라고 공고하는 것은 얼마래요? 7일입니다. 공고의 기억자가 7처럼 보이잖아요? 공고. 얼마도? 7일. 그리고 열. 정말 열심히 숫자 열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옆집도 봐야 되고 우리도 봐야 되고 7일 그러면 옆집만 보고 나는 못 보고입니다. 그래서 아주 쳐들어갈 거예요. 그럴 겁니다. 열, 15일입니다. 15일간 뭐합니까? 열, 열람한다. 열이 생각나서 15일, 그죠? 15일, 열다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제나 축소는, 자, 먼저 지정할 때는 아까 5일이었었죠. 해제, 없어진다. 5일 후에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좀 줄였습니다. 저기, 나성동까지 했었다가, 그 다음에 거기 나성동에서도 좀 줄이고 했었을 때, 여기는 바로, 네, 여기는 바로 효력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제나 축소는 이제 바로 축소도 해야 되고,
축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효력도 뭐라고요? 즉시. 거기다 오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지정시 특례.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는 이미 시험 문제 내봤고요. 저걸 5일 그냥 맞게 나왔습니다. 근데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을 빼버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2년이야 징역이 있습니다. 좀 알릴 수 있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충격이 크니까. 그러니까 5일 후 그래야지 저 5일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것도 7일로 열흘로 아니요 5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재지정. 다시 지정하는 거잖아. 그것도 5일이라는 기간을 줘야 될까요? 없어졌다는 해제도. 그리고 약간 축소시킨다는 축소도. 이것도 5일입니까? 아니죠. 요거 뭐라고요? 즉시. 그러니까 즉시 아래다가 5일 X. 한번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허가에서 제외되는 거 왼쪽. 다음 중에서 허가 받을 것은 특히 지상권. 지상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지상권도 유상이니까 있는 거지. 무상인 지상. 그러면 아닙니다. 증여. 무상이니까 안 받습니다. 근데 부담부 대출 2억 갚는 걸로 해갖고 5억짜리 준다. 그럼 여기도 부담이니까 여기도 유상의 성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대출 갚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허가 받아라. 이게 아닌 줄 알고 나중에 안 받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옆에 이제 변칙적인 담보도 양도담보, 매도담보 다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청산하면은. 근데 여기는 본등기 때가 아니라 예약 때. 사전 초점 박살이니까 예약 때 먼저 받아요. 여긴 심하게 안 내봤지만 그래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증여는 안 받는데 왼쪽. 근데 뭐는 받는다고요? 부담부. 자, 허가가 부담되게 정말 부담부 증여는 받아. 허가 받아. 하다 지상권. 그리고 다 받고 유상이면 받고 무상이면 안 받고. 그럼 전세권 그리고 지역권 안 받아. 임차권도 안 받아. 저당권도 안 받아.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 면적은 정말 중요한데 시험 문제 거의 안 내봤고 아직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법에서는 많이 내봤고 먼저 주거지역 도시지역에서 주상공록인데 주거지역 얼마라고요? 180. 근데 180까지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180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 더 커졌죠. 뭐 상업지역 200. 그 다음에 공장 굴뚝에서 뭐가 올라간다고요? 연기가 모락모락. 660은 그렇죠. 막 그렇게 보입니다. 자, 공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 90을, 그죠? 180을 반토막 하면 90이 나오니까 그냥 10만 더 커요. 여기입니다. 녹지지역은 100이고. 그 다음에 지정이 없으면 뭐라고요? 바로 90이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도시지역 외면 농림, 그리고 관리,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라고요? 용도로 따져. 자, 먼저, 자, 임야가 더 크겠죠. 전 국토의 살림이 거의 70% 차지합니다. 1000. 자, 반토막씩 갑시다. 농지 얼마죠? 500이고. 그 다음에, 농지 외, 그리고 임야도 아니고 그러면 얼마라고요? 250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초과. 초과지 250원, 500원, 1000은 안 받아.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건 이제 10%니까 저기 동그라미 하나 더 떼갖고 정말 심하면 주거적에 18제곱미터도 허가를 받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3배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3배. 그래서 10에서 300까지 자 이런 거 거의 안 내봤는데 한번 면적을 고무줄처럼 줄였다가 땡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막 면적을 허가받을 면적이니까 쪼개갖고 한 500 그러면 막 100씩 150씩 막 쪼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잔머리 굴릴 거니까 안 돼. 아니면 나눠서 팔거나 자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는 다 거래계약을 아주 일괄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니까 뭐 볼만한 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 2번 같은 거 정말 분할입니다. 아까 180, 180 이러니까 150으로 맞춰볼까? 150으로 맞춰볼까? 맞춰봐야 소용없네. 근데 거기서 이제 거래했을 때는 처음 계약만 허가받으면 되고 나머지를 계속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자 우리가 심할 때는 약간 필요하긴 할 겁니다. 디귿번호 효과가 나오죠. 분할 후 허가 받을 면적인데 허가 안 받으려고 쪼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계약에 한해서 먼저 신고하라고요? 최초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해도 돼. 처음에 신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잔머리 굴려봐야 뭐한다? 소용없다. 거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도 한번 보셨던 하여튼 소유권 옆에 뭐도 있다고? 지상권. 지상권의 이전은 바로 뭐이라 신고하러 오십시오. 여기는 우리 개업이 못한다는 겁니다. 매도매수니 가서 신고하세요. 그래서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허가구역인데 신고. 거기다 무슨 개업공인주사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개업은 못해요. 부동산 거래신고하고 달라요. 매도매수는 손잡고 둘이 가세요.
전자문서도 안 되니까 가세요.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기간 보실까요? 아까 이제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그리고 이제 허가부를 갖춰보면 얼마라고 여기도 15일입니다. 15일. 군사문화 환경에서 엄청 고민하셨죠. 여기도 허가를 내죠 말어 15일. 그런 15일 정도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 체결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 인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군사문화 환경도 그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은 없다. 대신에 이제 나중에 허가 받으면 이제 소급해서 유효로 효력을 주긴 준다는 겁니다. 근데 효력 없어. 그러니까 꼭 받으러 오라 하고 게임입니다. 안 그러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서 그냥 특례는 국가 등이면 여기는 뭐 의심할 필요가 아예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간단히 보시고요. 그리고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경매가 우리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경매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금액을 속일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매각길에서 그리고 매각 결정 기간 7일밖에 안 됩니다. 아까 15일 만에 허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증금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경매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공매는 또 받으라고 합니다. 공매는. 그래서 이제 니은번에서 경매 꼭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경매는 허가 X. 허가 안 받아도 돼. 그리고 나머지는 뭐 국가가 뭐 사업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를 못 믿습니까? 허가 받을 필요 자체가 없겠죠.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의제되는 거 허가를 받으면 검인 안 받아도 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되고 여기는 의제가 되고 입니다. 아까 부동산 거래신고하고는 의제가 안 됐는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15일 정도 걸리나 봐. 먼저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한가? 그 아래 거 뭐 낼 만한 건 없으니까 적합한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 면적이 막 엄청 큰다는 겁니다. 뭐 집 짓는다 하더니 만 평을 사네? 저것이 이상한 짓 하네? 그럴 겁니다. 면적이 적합한지.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과, 저기 국토법이라든지 이런 계획과 충돌하면 안 되니까 적합한지 보고.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 안 하면 이행 강제금 얻어맞고 팔라는 처분 명령도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얼마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요? 5년. 이런 숫자는 그냥 너무 쉬운 숫자니까 안 속이겠지만 뭐 3년이네 10년이네 그러면 X 5년. 그러면서 2년도 있고 4년도 있고 5년도 있었고 그놈 어찌 한 번도 안 돼봤고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에 있는 거 요거 한번 잘 기억하실까요? 2년이다 4년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거용에 2년 한번 나와봤네요. 먼저 농업, 그다음에 축산업이나 임업이나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허가구역에서 몇 년만 쓰면 된다고요? 그렇죠? 욕하지 마세요. 2년. 이것도 2년. 짧게 쓰면 되겠죠. 입니다. 투기하는 것도 아니구만. 그리고 협의는 둘이 하잖아요. 공유사업용으로 협의해서 양도. 협의 둘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대체 A토지, B토지 두 개 토지가 생각나잖아요. 수용된 자가 대체 토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허가구역에서 땅을 사안해. 그건 몇 년이라고요? 2년. 협의 그리고 대체 이런 문장 보면 둘이 생각나야 돼. 2년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집지를 나고 거주용. 이거 뭐 2년만 쓰도록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입니다. 너 인정, 애들 너리 더. 이런 것들 얼마라고요? 2년입니다. 짧게 쓰면 돼요. 여기다 4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업 하다 무슨 사업. 사업 숫자 4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3년 같은 건 없습니다. 공유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 사업을 하려고 이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뒤에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라고 사업 숫자 4. 4년. 사업 얘기만 나온 뭐라고요? 4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 없거나 아니면 현상 보존요. 현상 보존 오래 보존해라 얼마? 5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 보실까요? 토지 이용 의무를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얼마밖에 안 줍니까? 저기 농지법은 6개월 나오더니 3개월밖에 안 됩니다. 3개월 이내에 그리고 기간정에서 뭐라고요? 이용하라고. 그러니까 먼저 이용하라는 이행명령이 먼저 떨어집니다. 이용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행하라고. 그 다음 이제 이행을 안 하면은 팔어. 안 팔어 이행강제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 다음 이제 이행명령에 불응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얼마라고 했습니까? 토지취득 가격의 10%. 저기 농지법은 20%입니다. 그 공법에서 농지법하고 헷갈리지 제발 좀 마세요. 거기도 자꾸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여기 금액은 정말 실제 거래 가격. 실거래가 10%가 적으니까 아닙니다. 벌금은 공시가격인데 공시 30%잖아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이행강제금 보실까요? 아, 보셨던 자, 정해진 기간 안에서 토지취득 가격이 얼마? 10% 안에서 이행강제금.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10%도 뭐 10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이런 별표 같은 것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봤습니다. 자, 먼저 방치, 아예 방치한다. 그럼 완전 이건 투기죠. 전혀 안 써. 저것이 정말 투기하려고 샀으니까 안 깎아줄 거예요. 자, 토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뭐 한다고 방치, 아주 방치 놀려라. 그입니다. 취득 가격이 얼마라고요? 10. 그러니까 안 깎아준다는 겁니다. 시험장 갖다 여기다 7일에 X입니다. 그리고 자, 비번해 보실까요? 자,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옆에 당초의 목적을 뭐해서 변경. 변경. 집 짓는다고 하더니 농사 짓고 있네. 그입니다. 변경하여 이용을 하면은, 근데 여기도, 그런데 이용을 하고 있었죠. 얼마라고요? 5. 여기다 7이다, 12이다, 그러면 X다. 요거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아주 내보고 싶어서 아주 근질근질 할 겁니다. 그리고 자, C번에 옆집에다가 세줬다. 10은 아니고, 그렇다 5는 아니고, 그입니다. 7. 그입니다. 임대를 하면 얼마라고요? 7이다. 그리고 자, 그 밖에 이제 여기 기타. 저 기타가 7처럼 보이네요. 기타는 얼마다? 7%. 기타다가 10이다. 기타에다 5다. 그러면 X다. 딱 중간 정도 7이다. 자, 고수리 합니다. 그리고 부가했어. 먼저 이행명령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년에 몇 번씩 한 번. 그 다음에 이행명령이 이행을 할 때까지.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그러면 자, 이행을 하면은 그 전에 것은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부과 안 한다 해서 너무 엉뚱한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89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저 28회 때 징수한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불만 있으면 따져라. 30일 이내에 바로 따져라. 자, 아래 보실까요? 자, 이행강제금의 이제 부과 제외인데, 바로 이제, 자, 이행강제금을 이제 농지법을 위반해서 부과했을 때에는 부과하지 않냐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될 거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의무 기간이 이제 이미 경과했을 때, 그때는 정말 부과를 여기는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무효. 그리고 유정적인 무효니까 받으면, 그때는 또 소급까지 해서 유효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아까 이제 형벌 얼마라고 2년에 그리고 여긴 또 2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국인한테 2년 전연하면 안 됩니다. 전연을 안 합니다. 뭐라고요? 30% 공시가격입니다. 여기다가 시세 그러면 얘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의 30%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보고 보실까요? 자, 이의신청 불만 있으면 따지라는 겁니다. 왜 허가 안 내주세요? 오히려 허가 안 내준 것도 왜 놓쳤어요? 옆집에서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입니다. 먼저 자, 대상 토지의 처분, 바로 처분에서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얼마 있느라고요? 1개월. 여기도 이제 그 기간 놓치면 이제 여기는 이직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다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허가 안 내준 사람한테 가서 맞장을 떠야지. 그죠? 상급이나 국장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저것들이 문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신청을 받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다 중앙 그러면 안 되고요. 시공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한테 통보하고, 입니다. 혼자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심의를 거쳐, 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매수 보실까요? 여기 이제 불허가,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럼 뭐라고요? 사가라고. 그렇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려고 했더니 을한테 못 팔게 하는 그럼 시장님 니가 사. 그럼 나 버르장 머리 없이 그러면 아주 그냥 탈탈 털어간다고 했습니다. 나 먼저 기한 보실까. 여기도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얼마 있냐 하라고요. 1월. 그러니까 그 1월 넘어가면 사가세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못 사 이러면서 나 아주 기다려 그러면 니가 다른 사람 알아봐라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매수 청구를 받으면 꼭 우리 시장님은 지가 돈이 없대. 자, 저 LH 공사 같은 막 박스에 막 10개도 넘어갑니다. 그런 공사 등을 정의해서 매수할 자를 뭐 한다고요? 지정하고. 그 다음 이제 매수 보실까요? 근데 살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시세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공시지가.
아주 매수청구 버르장머리 없이 시장님한테 네가 사가세요. 알았어. 그러면서 매수 여기는 매수 가격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엄청 싸. 막 시세는 한 1억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을 사갑니다. 그리고 가로처럼 바보같이 그 신청서에다 기재 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뭐 한다고요? 낮으면 공시가격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바보같이 써놨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요? 이래 털어가고 저래 털어가고 그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10억을 써놔야 됩니다. 아,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10억 써놓으면 이제 그렇게는 못 사가 하면서 공시가격으로 사가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줄여놓으면 동그라미 하나가 빠지면 이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잘세라게입니다. 그 다음에 법전 성격에서 이제 이렇게 반드시 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싫어 이럴 수도 있고 입니다. 싫으면 시집가라 게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시니까 이제 선매 보시니까 선매 아주 공기사업용으로 저은 땅이 나왔다. 여긴 선빵을 날린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내가 살 테니까 니네 거래하지 말고 아까는 매도인 쪽에서 사가세요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는 내가 살 테니까 니네 딱 기다려 이런 게 바로 선매입니다. 완전 내용이 다릅니다. 이걸 바꿔서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공인사업용 해놓고 매수 청구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선매, 선매, 선빵을 날린다. 선매, 먼저 살 테니까 딱 기다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토지거래계약에 허가신청 있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시장님 맨날 돈이 없대 맞아요. 매수할자 따로 정합니다. 이렇게 매수를 원하는 사람 지정을 해서 그다음에 매수 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요건을 잘 보시라고 합니다. 자 이번은 그냥 간단한데 그리고 허가신청이 있고 불허가처분, 허가처분 바로 전인데 요겁니다. 대상. 무슨 땅이라고요? 공인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쓰면 좋겠다는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만들면 좋겠다. 니네 둘이 사고팔고 하지 말어. 내가 사러 갈 테니까 여러 사람 공기구에서 쓰면 좋잖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 내놔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이건 괘씸죄로 걸렸겠죠. 허가를 받아서 아까 2년, 4년 저것이 안 쓰네.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정말 이용 안 하네. 그럼 내가 사러 갈 테니까 딱 기다려. 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긴 정말 지상권이 아닙니다. 소유권에 안정합니다. 소유권 선매는 그리고 거기 박스를 한번 잡으시면요. 자 먼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지상권 정말 빼고 그리고 선매 협의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공인사업용 허가 받으려 안 쓰면 사러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매자를 이제 지정합니다. 자 지정 통지를 얼마 만에 1개월 그 다음 이제 자, 그 선매자가 자, 언제까지 끝내라고요? 자, 선매업이 완료. 완료가 얼마? 1개월. 그리고 중간에 계속 기다릴 거니까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고 가격 등을 통지. 뭐 가격 등 통지 이러면 더 좋은데 가격 등을 통지를 할 건데 얼마이네? 15일. 가격 등 통지에다 1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한 3개월 만에 끝냅니까? 그입니다. 1개월 이내 끝내는데 중간에 좀 알려줘라. 이게 계속 기다린다니까 얼마 살 건지 궁금할 거니까 15일 이내에 가격 등을 알려줘라. 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무슨 가격이라고 하겠습니까? 감정, 감정가입니다. 다시 감정해야 됩니다. 좋은 땅이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이용을 안 하네. 감정 쌓여갖고 감정가로 사옵니다. 그럼 여기 시세대로 사주니까 그냥 얼른 팔아도 괜찮습니다. 매수 청구가 불허장몰입다고 아주 싸게 탈탈 털어갑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여기도 이제 만약에 감정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허가 신청서에 써놓으면 그 가격으로 사갈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아, 금액을 엄청 크게 써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선매 협의가 이제 불성립, 성립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저 옆에 이제 허가. 이제 그 후에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 허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예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직가동향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뭐 장관이 하겠지 이런 건 아예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래도 이제 동향의 방법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정말 아예 안 될 정도. 그 다음에 포상금도 한번 간단하게 봐주고 우리 공인주택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서도 포상금이 있긴 있는데 약간씩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제재 보실까요? 93페이지에서 자 먼저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자 체결하거나 또 부정한 방법 허가를 받으면 이건 얼마라고요? 요 얻어먹는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면 얼마다? 2년에 얼마라고요? 2천. 2년에 2천. 그러니까 여기 외국인 등 보이네. 외국인 등. 자, 두 번째 줄에 외국인이니까 내국인은 안 그래요? 보셔야 됩니다.
내국인은 2년은 하는데 전혀는 안 합니다. 자, 2번 볼까요? 쌍욕을 하면 안 되죠. 입니다.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여기 내국인 얘기입니다. 2번. 그다음에 속임수로 부정상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여기다 그냥 귀찮으면 내국인인데 내국인 얼마? 2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공시지가에 시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30%를 이런 적도 있습니다. 또 2년 이상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100분의 30개입니다. 그럼 공시가격 1억 그러면 3천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볼까? 그래도 허가는 받았습니다. 허가 취소. 그다음에 처분 그리고 조치명령 위반하지 않았다. 아까 팔려니까 안 팔어. 그다음에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허가는 일단 받은 거니까 얼마라고요? 반토막 1년. 그리고 얼마라고요? 1천만 원. 이런 제재 같은 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신 건데 돈 자료 안 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돈 자료 좀 이따 외자료는 다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제출하면 얼마라고요? 3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제제도 여기다 무슨 500이다 해서 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이번에 500.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 간 사람은 괜찮고 안 간 사람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고 그리고 불쌍한 표정 하면서 이상한 욕을 하는 사람 개혁본사한테 신고를 하지 않냐고 하거나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뭐한 사람 요구한 사람 매도 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잡고 와가지고 옆에서 바둑 두고 훈수 두는 사람 바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한 사람 정말 옥상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당신 가만히 있어 게임단.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돈 자료 왜 저기 3천짜리 일본에 거기 딱 외자료 네 글자만 더 들어갔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아까는 를 자료를 여기 뭐라고요? 외의 자료를 그 외자료 딱 네 글자만 정말 아주 문장 잘 찾으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숨은 그림 찾기 할 겁니다.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요놈 얼마라고요? 500. 500입니다. 저기 그냥 돈 자료는 5천. 나 3천. 여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꼽으십니다. 소재 면적 같은 거 내리니까 안 내. 그러면 500입니다. 돈 자료 안 내. 그러면 3천.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짓으로 신고했던 사람 금액을 그럼 금액 갖고 때려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옆에 볼까요? 취득가액이 얼마라고요? 요거 옛날 취득세 3배였는데 지금은 100분의 얼마? 5. 그럼 5%입니다. 2억이면 5% 1000만 원 2억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저 3천보다 더 커질 수 있어.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계약 체결로 없다. 그럼 계약이겠네요. 아까도 봤었는데 박스에서 60일 이내. 근데 외국인 얼마라고요? 300. 정말 내국인하고 다르죠. 저기 이번에 기업바 여기는 우리 내국인인데 500. 근데 외국인 얼마라고요? 300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외 계속 보유는 얼마라고요? 100. 아까 봤었고. 계약 외하고 계수 보인 얼마다? 6개월인데 100만원. 100만원이냐 과태료밖에 안 돼. 요걸 또 벌금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잔악기나 불조시. 겨누셔야 됩니다. 정신줄 놓으시면 그냥 다 틀립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과태료 부과한 관청에서 우리가 보통 다 지체 없이인데 여기는 열을 이렇게 신고관청은 과태료 부과했던 신고관청은 열흘 이내에 그리고 해당 소재지의 중개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해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려라 다른 지역에서 이제 받은 거 나 모르면은 한 세 번 네 번 되는데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두 번 세종시에서 한 번 그러면 업무정지도 맞을 거고 그리고 또 세종시에서 두 번 그러면 나중에 네 번이면 등록취소 당할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아홉 번째 여기도 이제 우선 문제 바로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내봤었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신고관청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자진해서 신고한 사람 그런 요건을 충족하게 됐을 때는 과태료 뭐한다? 면제. 아까 500 있었던 거 안 받을게.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요건이 어떤 경우냐고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돈 자료 내는 거 없다. 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진신고했던 위반인가 다음 어느 하나 해당됐을 때 과태료가 없다는 거지 여기 해당되지 않은 것은 과태료 그대로 500 때리겠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옆에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를 어떻게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 안 하는 거 말고 하지 않냐게 하거나 요구했던 사람 매도 매수에 이런 건 좀 가벼운 거죠. 그냥 요구만 이상하게 요구했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과태료 500원 안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신고를 뭐 조장
아까 바둑 두는데 훈수 두는 사람, 바로 방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고하자 한다. 여기 거짓 이런 얘기 나왔을 때가 뭐라고요? 면제. 그러면 신고를 안 했다. 돈 자료 안 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500이나 3000 때립니다. 자, 그런 거 있죠. 약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관청에다 단독으로 신고했던 최초의 사람, 그 다음 이제 위반 사실, 위증에 해당돼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 성실하게 협조를 해준 사람, 그 사람이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별거 아니다 그럽니다. 거의 그냥 과태료 면제는 생색입니다. 정말 보면은. 그런데 2번에서는 반만, 근데 시기가 좀 달라요. 시기가 그럽니다. 아까는 시작되기 전이고, 저게 헷갈릴 것 같으면 시작되기 옆에 전에다가, 아마 우리 기본서 교재도 전에다가 동그라미 해놨을 겁니다. 안 해놨으면 좋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시작된 여기는 뭐라고요? 후. 시작된 후에. 후에 자진신고하게 되면 얼마라고요? 반입니다. 후 그래놓고 전부. 아니면 시작되기 전 그래놓고 50 그러면 안 됩니다. 저것들이 꼭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안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보셨던 가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긴 다모까지 해당되는데 시기가 시작된 후요. 시작되기 전이면 전부고 시작된 후면 반토막이고 얘입니다. 아래도 똑같고 얘입니다. 근데 세 번째 여기는 면제를 아예 안 해요. 얘입니다. 다 때릴 거예요. 얘입니다. 안 깎아줘. 얘입니다. 계속 세 번씩이나 막 걸리고 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상황 자체가 아예 관계기관에 통보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저기 시작되기 전 후도 아니고 통보가 돼버렸습니다. 먼저 아래 보시면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뭐가 됐다고 통보. 통보된. 거기도 통보에다가 동그라미니까 다 갔어. 소식 갔어. 그러면 면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저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면제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아예 0. 아예 그냥 여기는 다 과태료 그냥 그대로 때린다는 소리니까 아예 없어. 면제되는 거 없어. 그 소리입니다. 100% 다 때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상습범입니다.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횟수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한 3세판이다. 자진신고에서 몇 회 이상이라고요? 3회. 시험장 같은 또 2회나 아니면 무슨 또 5회나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3회 이상의 과태료를 받고 또 감경이나 면제를 받으면 이 아주 상습범이잖아요. 자 그러면 면제가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딱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부터는 면제가 된다 된다 안 된다. 네. 500 내, 3000 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냥 간단합니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놈 부동산 그러신 거 할까 말까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 오시니까 해야 됩니다. 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고르신 거는 실무할 때는 좀 아주 매일같이 매매계약서 안 왔으면 신고를 꼭 사장님이 지가 안 하고 우리 소속한테 맡길 겁니다. 이런 것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프린트물, 한번 프린트물 여기다 정리 잘 해놨는데 부동산 고르신 거 두 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하나. 그리고 토지 거래 하나 해서 여기 네 개. 그리고 정말 가끔씩은 하나 더 나와서 다섯 개도 나온 적이 있었다. 근데 외국인하고 토지 거래가는 무조건 하나씩만 딱 나와 겨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개 나온다는 부동산 거래신 거 두 개 이렇게 써놓으시고 먼저 첫 번째 저기도 정말 임시 문제 나왔습니다. 언제 어디다가 신고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동산 거래신 거는 계약 체결이 맞대요. 잔금이 맞대요. 계약 체결.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철사방전 떨더니 저기 해지 등의 신고가 또 있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잔금 아니요. 그건 등기역입니다. 등기역. 등기할 때나 60일 이내에 등기하는 거지 계약 체결 하자 맞아 신고하세요. 그리고 교환은 거기 주위에서 교환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안 합니다. 저기 외국인 취득은 몰라도 여기는 안 해. 매매만. 매매 하나만 신고한다. 매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시장권수금 전자한테 신고한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맞는 것 같은데 중개사무소. 근데 물건 소재지가 다르면 어떡할 거예요? 물건은 저기 대전. 중개사무소는 세종시, 그럼 어디다 가야 된대요? 대전, 물건 소재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소지는 아예 아닙니다. 서울 양반이 세종시 왔다고 서울 따가 신고 그게 되는지 봐라 됩니다. 주소지 당연히 아니고 뭐라고요? 물건 소재지인데 부동산. 부동산, 물건 따라가야 돼. 부동산 소재지. 그 세 번째는 부동산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시험장 가서 중개사무소라고 하는지 내가 또 볼 거요. 라고 고무장 찾고 다녀야 됩니다. 틀린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 보실까요? 대행. 대행 정말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서류만 복잡해져갖고, 자, 왜 당신이 오셨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소호소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그럼 이제 중개보조원도 가능하겠죠. 옆에 이제 금인의제 되고요. 그리고 신고필증은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를 지체 없이로 바꿔놨습니다. 며느리도 모르게. 아, 지금 즉시가 아니다. 숨 넘어간다. 이럽니다. 그 정도는 안 바꿀 것 같긴 한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사항 정말 중요했습니다. 자, 먼저 매도 매수인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이런 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을 들어갑니다. 계약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도금, 잔금, 지급일입니다. 날짜. 날짜를 신고하라고 했지 돈이라고 안 했던 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요? 물건 소재지나 그다음 집원이나 지목이나 면적 이건 너무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그다음 네 번째 종료 그 옆에다가 써놔도 되긴 되는데 좀 독특하니까 종료 토지요 건물이요 건물도 주택이요 아파트이요 이러면서 무슨 종류냐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시장님이 제일 궁금해하신다는 실제 거래 가격 여기다 예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조건이나 기한 일곱 번째 우리 개업공사가 있으면 그 개업의 인적사항 상호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투기관료지구면 몇 억 이상이라고요? 3억인가 6억인가 3억 그리고 초과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상 3억도 들어가 이상이 안 이상의 계획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50일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실까요? 권리 이전의 내용 그리고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권리관계 신고했었다 안 했었다 안 한다 이게 기출문제 나왔었던 지문이라는 겁니다. 거기 X 근데 또 내볼 만합니다. 네, 근데 꼭 다른 문장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입니다. 세금, 벽면 등의 상태 있니 없니? 막 이런 거 나옵니다. 거리 예정 금액도 없어? 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정 시점 보실까요? 잘못 기재 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뒤에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첫 번째 거리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휴대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될 수 있잖아요. 정말 나 세종시 사는데 어디 대전 사는데 그러면 잘못 기재됐다. 거기다가 콕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리 지분 비율, 비율이 잘못됐네요. 우리 개업공사의 전화번호 이런 게 잘못됐구만요. 그리고 종류가 다양하니까 아파트 샀는데 갑자기 나보고 연립사 때 종류, 그다음에 지면 거대, 지목. 그리고 면적, 정말 소재지 없다. 그 다음에 거리 지분, 그리고 대주권 비율, 지면 거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면이 거대하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가 맞대요? 아니면 변경된 경우래요? 아, 정정신청. 그렇죠. 잘못 기재. 기재가 잘못됐다. 애초부터 입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 등기로 치면은 경정등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변경신고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놈 정말 두 개 갖고 꼭 나올 것 같아요. 두 개 변경신고 나중에 뭐가 잘못됐어. 나중에 잘못된 거 변경된 거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리 지분 비율 1번 2번은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저 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비율 상황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50 50 그랬었다가 지분 비율 바꿔서 지분 바꿨어. 면적 면적에 그러니까 한 50평 100평 그랬었다가 그냥 똑같이 사기로 했어. 이렇게 면적도 바꿀 수 있잖아요. 나중에 조건 기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달라질 건데 조건 기한 그다음에 거래 가격 요 거리 가격만큼은 거리가서 뭐해라? 그걸 전부 해라. 하여튼 4번 그리고 5번 1번, 2번, 3번까지는 정정신청에도 있다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6번도 마찬가지죠. 요거 변경신고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급일 그리고 7번, 8번 당연히 공동매수 그리고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일부가 제외 추가 교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다수 부동산이었을 때 일부 부동산의 변경이 가로처럼 일부가 뭐한다? 제외해 제외되라고 했었지 추가 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우리 해봤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 등의 신고 보실까요? 해제 등의 신고에서다가 옛날에는 당사자도 서명 날인 했었다는 겁니다. 조용히 빼버렸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명 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 X라고 하니까요. 자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 처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화로 정말 없어졌다고 신고는 당사자도 옛날에는 서명 날인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해. 그리고 제출 하여야 한다가 맞대, 할 수 있다가 맞대요. 그렇죠? 할 수 있다. 이거 여러 번 내봤다는 겁니다.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바로 할 수 있다. 그 한 문제 때문에 지금도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아주 소름 돋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0짜리 볼까요? 신고를 안 했다. 그리고 공동신고를 거부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냐도록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 이상한 요구하는 매도 매수인 그리고 돈 위자료.
그리고 거짓으로 조장하다 바둑 두면 옆에서 훈수 두지 말아라. 그입니다. 거짓 조장하게 되면 500. 그 다음에 돈 자료. 그러니까 이런 문장 쭉 보다가 저거 또 뭐래 그러면 아까 교재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3000 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근데 거기를 보실까요? 돈 외 자료. 대금 외 자료면 그 3000일에 500이래요. 500. 그 500이 맞습니다. 저기 3번 있구만. 돈 외 자료. 돈 외자료는 500. 이거 정말 내보고 싶어서 근질근질 할 건데 거의 한 번도 안 내봤을 정도입니다. 비교 잘 하세요. 돈 자료 3000. 돈 외자료는 500.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 거짓으로 신고하면은, 근데 옛날에 저 거짓 신고가 취득세 3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거기 X에다가 동그라미실까요? 지금은 3배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예전에 공부하신 분은 저거 3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여기 한 문제 이렇게 써놓으시고, 먼저 계약. 여기 정말 증여도 들어가고, 교환도 들어가고, 저기 부동산 그리신 거는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인데, 여기 300이 맞을까요? 500이 맞을까요? 외국인. 그죠? 300. 그러니까, 요, 500억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봐줘. 그리고, 과태료가 맞대요. 벌금이 맞대요. 저거 치사하게. 벌금이라고 내본 적도 있대요. 뭐라고요? 과태료. 과태료. 게을러갖고. 벌금은 징역 대신 때리는 겁니다. 얘가 뭔 그렇게 잘못했다고 깜빡할 수 있는데, 교도소를 보내는, 교도소 안 보내고 벌금 내라는 벌금을 내라고 한대요. 이거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겁니다. 뭔 황당한 소리요. 과태료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계약은 왜? 정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들어봤다. 상소.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이겠죠? 합병. 그리고 환매권 행사. 이런 것들은 얼마나 계약? 왜? 60일이나 뭐라고? 6개월. 근데 그 아래 이제 외국으로 변경돼서 계속 보유를 하고 싶으면 얼마라고요? 6월. 근데 거기 6개월짜리 두 개는 100이래요? 300이래요? 100입니다. 500은 아예 아니고 여긴 300 아니고 100, 100만원입니다. 6개월로 봐주고 금액도 엄청 봐주고 입니다. 한 개도 안 아플 것 같아. 맞아. 저 6개월 동안 정말 까먹고 딱입니다. 뭐 하라고 한 것 같은데 해가고 6개월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뭐 받으라? 허가.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아주 쌍욕을 얻어먹습니다. 2년 다음에 뭔 또 있습니다. 일단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고요. 지정문화, 이제 우리는 절대 안 사 저런 거. 생태, 그리고 야생생물 이런 것들입니다. 막 토끼 잡으려고 게임입니다. 여기 무효,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안 내주고 싶은가 봐 게임입니다. 그리고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년. 이하의 징역에다 얼마라고요? 2천만 원자의 벌금. 여기다 공시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쌍욕을 날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보실까요? 허가 지정해서 자 누가 지정한다? 국장, 시도지사 둘 다 맞다는 소리입니다. 자 일부 시도 그러면 시도지사고 둘 이상의 시도 그러면 국장이고 뭐 그런 건 안 낼 것 같고입니다. 그리고 허가 옆에 이제 누가 허가 내준다고요? 국장 그러면 안 되고 시장 권수 구청장 제일 귀찮은 것은 쫄다고 할 때 막혀놓고 시장 권수 구청장 허가는 시장 권수 구청장한테 신청해야지 어디 시도지사 어디 국장 게임입니다. 우리나 가깝지 여기 국토교통부가 게임입니다. 그리고 5일 후에 5일 효력 발생하지 즉시 아니면 7일 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면접 보실까요? 주거지역 이건 얼마라고 도시적에서 180 넘어야 그리고 상업적은 200 그 다음에 공업적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간다 660 녹지적 얼마? 100 그 다음에 반토막 저기 180에 반토막 90 그 앞에는 10 더 크다는 바로 녹지는 100. 요건 이제 면적에도 제일 중요합니다. 실무할 때는 저거 받아 안 받아 모르면 어떡할 거요. 그입니다. 그다음 도시적 외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은 뭐냐고요? 임약 용도로 따진다. 임약가 얼마래요? 500이래요? 1000이래요? 1000. 이런 거 정말 헷갈릴 겁니다. 농지는 얼마고? 500. 이제 반토막씩 갑시다. 농지 임약가 아니면 250. 그리고 넘었을 때지 250 안 받아 660도 안 받아 그거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요걸 쪼개봐라 저 쪼개도 소용없다 겁니다. 처음 거래는 허가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이용 의무 보실까요? 2년 얼마 거주용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집 지으려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편익시설 그 다음에 농업 등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익사업용으로 협의해서 양도하거나 대체 토지를 취득하거나 협의 둘 생각나야 된다. 얼마다? 2년입니다. 그리고 뭐 사업 얘기가 나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사업에 이용하려고 하여튼 뭐 내용만 약간 다르지 하여튼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럼 몇 년? 4년. 그다음에 자세히 볼 필요 절대 없고요. 현상 보존 얼마다? 5년. 그리고 2년, 4년이 아닌 것들은 다 얼마다? 5년.
오래 가라. 그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가 무엇일까요? 이용하라고. 3개월 이내에, 3개월 저걸 또 6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짧아.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안 따르면 취득한 가액이 얼마라고요? 10%입니다. 10년 되면 한 수 다 되겠네. 안 팔고 못 견딜 것 같네. 맞아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부터 시작한데, 10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방지. 얼마였대요? 아까 밑줄고 갔더니 시. 그리고 임대. 옆집에다가 세를 놨다는 겁니다. 지가 집 짓는 다음에 옆집에다 세 주네. 얼마? 7. 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이요. 바꿔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것이 집 짓는다고 하더니 농사 짓고 있네. 얼마? 5. 5입니다. 딱 반토막입니다. 근데 기타는? 그죠? 7. 기타가 저 7처럼 보이잖아요. 7%입니다. 여기가 5인지 10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매. 선빵을 날린다. 내가 살 테니까 니네 기다려. 입니다. 그러면 매도 매수인 꼼짝 못하고 예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공인사업용 토지가 나왔다. 그리고 이용을 안 한다. 그렇게 감정 쌓여갖고 무슨 가격으로 사오냐고. 그리고 얼마 이내 저렇게 통제한대요. 계속 기다린다. 저 1개월 이내. 거기다 1월. 1월이라고 꺼져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완료는 저 선매협의 완료는 얼마까지 하라고 했더라고요. 1개월입니다. 1개월하고 15일 헷갈릴 겁니다. 근데 그 아래에 가격 등을 통제해준다. 가격 등을 통제한다. 협의 좀 해보라고. 여기는 얼마라고? 그거 15일. 15일. 아까 우리 그림 있었잖아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은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완료 가격 보실까요? 가격이 무슨 가격으로 자, 거기 선매할까요? 감정 가격. 아니면 공시 가격. 아니면 시세. 뭐라고요? 그죠? 감정 가격. 감정 가격. 감정. 이용 안 하니까 감정 쌓였다. 그리고 공인사업용으로 아주 좋은 토지면 감정평가해서 금액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긴 팔아도 괜찮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청구 위에 있는 매수청구 빼먹었나 볼까요?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 나오면 자, 허가신청했는데 불허가처분이 나왔다. 불허가처분이다 선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불허가처분이 나오면 못 팔게 하네. 그럼 네가 사. 그럽니다. 버리장머리 없이. 그렇죠? 그런데 몇 개월 이내에 시장님한테 매수청구한대요? 1월, 그죠? 1월 이내, 1월 이내. 그리고 가격이 무슨 가격입니까? 공시지가. 그건 이제 틀린 거 아니고 공시지가입니다. 아주 찰찰 털어가. 그러니까 매수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주 도시락을 싸고 말려야 됩니다. 탈탈 털어가니까 절대로 매수청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매는 괜찮아요. 팔아도. 저 감정가격은 시세에 거의 맞춰서 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제재 보시니까 2년. 여기다 또 쌍욕하면 안 됩니다. 공시지가 30% 이하에. 뭐라고요? 벌금. 허가를 받지 않았다. 받아도 거짓으로 받았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근데 1년은 허가 받은 걸 취소. 그 다음에 따르지 않네. 처분이라든지 조치명령은 뭐였다? 위반. 그러니까 이미 허가는 받은 거니까 반토막 정도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1년. 저걸 2년하고 1년하고 바꾸겠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 방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은 투기 관료 지역에 속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라고 했다고요? 3억. 그리고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아주 지뢰밭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여기다 또 공시가격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아주 걸리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는 그냥 간단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수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각 주택의 거래 가격이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합산은 3억 이상을 포함한다고 했을까요? 각이 맞을까요? 합산이 맞을까요? 각, 그죠? 각. 각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신고서한테 신고서 작성해서 함께 내고 그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2번에서 거래대상 종류가 뭐였을 때 여기 이제 틀린 건 아니고 공급계약 그 다음에 전매계약이면은 그리고 물건별 거래 가격에다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따끈따끈한 공급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들은 총 실제 거래 가격에다 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제외한다고 했을까요? 아니, 공급, 공급이니까. 공급이고, 그 다음에 전매계약이면, 그죠? 포함, 포함. 포함 맞습니다. 포함. 저기 분포, 하다 포함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공급받는 거 말고, 따끈따끈한 거 말고, 좋은 거 말고, 전매계약 말고, 지금 헌 거, 있는 거, 그런 것들 뭐 한다고, 부가지수를, 그죠? 제외. 제외가 맞습니다. 연놈을 바꿔놓을 거예요.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기에 부동산, 바로 이제 매도액 등란에,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이렇게 매도를 통해서 조달하고자 한 자금,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권리가격 기재하는데, 그리고 현금 등 기타를 안에 이제 보실까요? 뒤에 이렇게 자산 등을 통해서 조달하고자 하면은 금융기관,
예금 외에 이제 각종 신용 상품이라든지 간접 투자 상품,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겠죠. 조달하고자 하는 금액을 여기는 포함을 할까요? 아니면 제외를 할까요? 제외해서 기재할까요? 포함해서 기재할까요? 그렇죠. 여기 포함이 맞습니다. 포함.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주식 팔아서. 그리고 그다음에 채권 팔아서도 기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이제 문제 간단히 보실까요? 자, 먼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편에서 좋네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일방 개인이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틀렸다고 합니다. 어디라고요? 국가 등입니다. 이렇게 살짝 바꾸면 이것도 맞았네. 그럼 뒤통수 맞았네. 그래야 됩니다. 국가 등. 개인들은 못 믿겠어. 국가 등에 신고할 거예요. 어머, 우리 편에서 좋네. 그입니다. 우리 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누가 하나 끼었다. 그러면 저것들이 하겠지. 그래서 안 해도 괜찮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요걸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 정말 그냥 짜증나는데 종류만 잘 해놓으면 쉽게 오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거 제외인가 포함인가 그리고 어디 길목을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래상 종류가 공급계약이다. 그리고 전매계약이다. 따끈따끈한 거 받는다. 그리고 물건별 그리고 거래가격에다가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요 부가가치세 10% 같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그죠? 포함, 뭐라 그러죠? 포함이 맞습니다. 포함. 이런 것들 꼭 낼 거예요, 그입니다. 이런 게 아닌 것들이 바로 제외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종전 부동산 나는, 이런 건 정말 어렵고요. 근데, 분양권 매매 경우에만 작성하고, 근데, 종전 부동산 있는 것은 분양권일까요? 입주권일까요? 입주권. 이제 순서 과정도 제가 설명 다 드렸는데, 입주권. 입주권이 종전 부동산이죠? 대지권. 그리고 건물 이게 분양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양권은 옆에서 살다가 분양받아갖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6억이면 6천부터 막 2억 3억 중도금 치르고 나머지 잔금 치르고 올 건데 무슨 종전 부동산에 어떻게 분양권 매매 경우에 작성하냐고 분양권이 아니죠. 뭐라고요?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거기 앞에가 틀렸다는 겁니다. 입주권. 이것도 정말 꼭 내봅니다. 종전 부동산 나는 입주권의 매매 경우에만 작성하지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뒤에 문장은 맞는데 분양권 여기가 틀렸다라고 해서 X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거 정정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지 볼까요? 거래 가격 뭐가 잘못 기재가 됐을 때 거래 가격이 됐었나? 그다음 조건 기한 이상한 것만 지금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다음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등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변경신고 굵직굵직하다는 변경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놈들이 박스에 있으면 저건 아니요 라고 추려내시라는 겁니다. 5개 잘못 기재가 됐었다. 꼭 오늘 우리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해제 등의 신고에는 5번 당사자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며느리도 모르게 또 빼버렸다. 안 한다. 바꿔놓고 아직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그래봐야 올해 한 3년째밖에 안 돼요. 이거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아주 이제 제가 양치기 되게 생겼습니다.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양치기 말을 안 믿다가 이제 나중에 당하십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정말 꼭 맞을 것 같잖아요. 거짓으로 하면은 돈 자료 아닌가? 3천만 원이야 과태료 받을 수 있다. 500. 그러면 이제 금방 표가 나버릴 겁니다. 거짓은 5%. 거래가액에, 그죠? 거래 금액에 5%에서 100분의 5,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거래가격에, 취득가격에, 그입니다. 요 3천은 돈 자료,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프린트물 그냥 한 장만 딱 넘기면 거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해설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하기 싫어도 오래 정말 오늘 그냥 정리해 놓으시면은 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7개 정도. 아까 이제 일확률반 나올 거고 과태료 하나 나올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 4개 정도는 나오고 됩니다. 4개 5개 이 정도니까 요번 시간도 꽤나. 그다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여기도 이제 뭐 뒤쪽에 실무. 자, 실무도 이제 나중에 뭐 명신탁이나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요번에는 좀 자세하게 해드릴 거니까 꼭 다음 주에 이제 안 나와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실무도 다 겹치니까 꼭 나오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